고속도로에 음주운전 차량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잡고 보니 운전자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고, 심지어 수배범이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느릿느릿 달리는 검은색 차량. 잠시 뒤 경찰차 한 대가 뒤를 쫓습니다. 차량이 비상등을 켠채 시속 20에서 30km 속도로 서행하자 주변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겁니다. 2차선과 3차선을 넘나들며 달리던 운전자는 경찰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검거 당시 운전자 정모 씨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채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트렁크에는 대마초가, 뒷좌석엔 물통에 담긴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행설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약 소비가 있다고 말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하얀 액체는 필로폰이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조사 결과 정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모두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체포된 정 씨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나온 마약류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